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 소식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알리바바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윈이 1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온 가운데 알리바바 그룹이 6개 부문으로 분할이 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회장인 다니엘 장은 어제 분할 계획과 함께 각각의 별도 기업은 개별 IPO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6개의 개별 기업은 자체 자금 조달과 또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 장 회장은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AI 역할이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6개 기업 중에서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사업 부문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나머지 5개 기업도 각각의 CEO와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알리바바는 앞으로 전체가 지주회사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중국 기술 기업 중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리바바는 이 계획이 주주가치 창출과 또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의 변화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인데요. 메타에 이어서 디즈니도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즈니는 이번 주부터 최대 7,000명 규모의 정리 해고에 들어가는데요. 이와 함께 메타버스 관련 부서를 사실상 없애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중에 메타버스 부서는 전원에 가까운 50명가량이 전부 정리 해고에 해당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메타도 메타버스 관련 부서를 축소를 한 바 있는데요.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뒤에 수십억 달러를 메타버스에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투자가 줄어드는 이 추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익성 악화와 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압박이 커진다는 점이 가장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역시도 전 CEO인 밥 차펙이 차세대 스토리텔링의 개척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메타버스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밥 아이거가 복귀하면서 이 투자자들이 비용 통제를 요구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분석가들은 메타 기술이 27년도까지는 연 520억 달러를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관련 법안이 어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는데요. 해당 법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3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30년부터는 배출량이 21년보다 55%가량 줄어들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독일은 2연료로 달리는 차에 대해서는 부분적 예외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는 관련한 법적 허용 방법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연료는 포획된 이산화탄소 배출물과 또 이산화탄소가 없는 전기를 사용해서 생산이 된 수소를 합성해 만들어지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중립 에너지다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는데요. 포르쉐와 페라리가 이 연료를 지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밖에도 EU 에너지 장관들은 내년 겨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향후 12개월 동안 가스 사용을 15%가량 억제하는 목표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할 텐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축산업 시장은 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식품 산업의 ESG 리스크를 분석하는 FAIRR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지속되면서 사료값이 급등하고 또 향후 탄소세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축산업체들의 이익은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예측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2100년까지 섭씨로 2도가 증가할 거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예측입니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에 40개 축산회사 중에 절반은 손실을 보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 푸드와 또 계란 업체인 칼메인 푸드를 포함해서 북미 지역 회사가 평균 비용이 15%가량 증가하고 이익 마진이 11%가량 하락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FARR은 분석 대상이었던 40개 축산 기업들 중에서 단 6개 기업만이 이렇게 기후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고 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유엔 기후 변화 보고서를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1.5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와 관련한 시장의 변화들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